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핫이슈. 지난 19일부터 본격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전. 오늘은 지방선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자의 개발 호재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총 5명의 시장 후보자들이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후보자의 공약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공약입니다. 1순위 공약입니다. 목표를 보시면 강남북 균형 발전, 주거 문제 해결 등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세부 이행 방법을 보시면요. 도시철도 사각지대 노선 확충이 있습니다. 특히 KTX, 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으로 강북 지역 주민들의 KTX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소 낯선 이름인 신강북선이 보입니다. 신강북선은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한 경전철 노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이 최초 제안했는데요. 송영길 후보자가 이 신강북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9 민주묘지부터 상봉역까지 약 10km를 잇는 노선으로 설립되면 1, 4, 6, 7호선, 우이 신설선, 동북선, 경춘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강북 지역 주민들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나왔던 1호선 지하화, 지상구간 개발 등 교통호재 공약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2순위 공약입니다. 세계적인 첨단 산업 도시 서울 육성의 이행이 있는데요. 서울을 세계적인 스타트업 도시로 육성하고 5대 권역별 특화 클러스터, 세계적 R&D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5순위 공약입니다. 역시나 교통호재 공약이죠. 급행화, 직결화, GTX 조속 추진 등 출퇴근 시간을 더욱 단축하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실현하고 문화 컨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음은 현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 후보자인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서 살펴볼 대표 호재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바로 임대주택과 수변사업. 먼저 2순위 공약인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기존 양적 공급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을 마련해 좀 더 넓고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이행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한 소셜 믹스로 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을 향한 사회적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처럼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주택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5순위 공약입니다. 과거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세비 둥둥섬을 조성했던 이력을 살린 공약인데요. 바로 서울을 수변 감성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등 네 곳을 시범사업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수변 일대를 재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대학가에 인접한 수변 공간에는 카페형 도서관을 만들어 활용도 높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후보들 공약 살펴봅니다. 총 6명의 도지사 후보 출마했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공약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입니다. 1순위 공약입니다. 특별히 부동산 호재로는 1기 신도시와 구도심 및 노후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통호재로는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GTX 플러스 공약과 경기도 순환철도망, KTX SRT 경기 북부 연장,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5순위 공약입니다.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으로 권역별로 교통, 일자리, 산업 등의 핵심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안인데요. 경기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각각 특화 클러스터 조성, 특구 개발, GTX 확충 등 다양한 개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입니다. 후보의 2순위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안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 용적률, 주거 가치, 사업성, 디자인 수준을 올리는 5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주민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경기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3순위로 많은 교통호재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GTX ABC 노선 연장과 조기 완공, DEF 노선 착공은 물론 서울 9호선, 신분당선 서북부선, 3호선 급행화, 경의중앙선 증편, 각종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순위 공약입니다.
경기 북부의 각종 규제를 없애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서북부, 동북부, 중북부로 권역을 나눠 각 지역에 맞는 삼각벨트를 조성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안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경지역 규제, 동북부 자연보전권 등을 조정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각 후보들이 내건 개발호재 공약이 잘 이행돼 수도권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동네 핫이슈였습니다.